기다려보세요. 이게 또 시합마다 효율이라는 게 달라서. 아니 뭐 그런 효율 생각할 거면 거래 안 함 진짜. 저희 10개는 용과랑 좀 다릅니다. 아, 그렇게 하세요 그러면. 아니 정보창을 보세요. 곡물 분쇄기 정보가 있는데 고추는 10개가라서 씨앗이 20개 나오고 용과는 40개가 나와서 효율이 2배 차이가 나요. 아니 그게 아니라 이거는 정보에 이게 돌아가 있어서 어쩔 수 없어요. 씨앗이 그냥 다 들고 있어야지 좋으니까 그냥 요리할 때 다 들잖아요 어쨌든. 아, 그래서 교환하는 그러니까 게 밸류가 다른 씨앗이에요 이게 둘이. 거래 안 어쩔 수 없어요 그러면 이익타산이 안 맞아요. 그러면 뭐 저희는 어쩔 수 없네요. 악어 새끼 나한테 오늘 50만 원짜리 씨앗 안 샀다고 도태했다고 떵떵거렸지? 씨펄 다음에 차에 그 남아 있나 봐. 악어가 그랬어? 죽여! 나 다음 시간에 우리 무시했어? 그거, 그 다음 시간에도 50만 원짜리 씨앗 있는지 봐봐 씨벌. 뒤졌다. 나한테 자랑해? 악어가 모욕감을 줬어 버스한테. 존나 모욕감 줬어. 아유 그쪽은 안 되겠다. 선행 씨한테 컨설팅 받으세요. 그래서 그 좀 긁히는데? 그래서 자존심 존나 상하는데? 그래서 내가 이지랄하다 나왔음. 왜 이지랄을 왜 한 거예요? 내가 리턴 맞아서. 이러다 울면서 뛰쳐나왔어. 아가 나쁜 새끼래. 아주 그냥 씨. 십새끼 자랑했어 돈 많다고. 돈 많은 사람 다 줄 거야. 우리 학생 그러던데 자기네 하루 종일 나무하고 뭐 캐고 있다고. 우리한테 진짜 개그지인 것처럼 말하던데. 우리가 만만했나 보다. 그러니까 니네 만만했나 본데. 야 너 야, 잠깐만 야 너네 존나 만만했나 본데. 우리 학생인데 우리 학생 약구 존나 했는데. 우리 팀한테는 막 서로 뭐 선행이 잘못했네. 선행이 잘못했네. 아고나 잘못했네. 막 존나 싸웠는데. 뮤지컬 보여줬는데. 뮤지컬 보여줬어. 우리 앞에서 공연했는데. 수야겠다. 양파 나이스. 배추. 오. 오. 배추? 오. 배추 가지 우. 오 야 양파 좀. 양파 우리도 하고 있어. 대파. Onion? 고추만 나오면 된다 이제. Fucking stupid onion. 고추 안 나오면 형 거 떼서 심자. 하나밖에 없는데. 10개 있어야 돼. 여러 개 잘할 거야. 따서 갚을게. 씨발 뭔 개소리지? 따서 갚을게. 된다. 똑. 아! 어, 팔딱거려. 어우, 씨발 힘이. 아, 이거 멤버십 못 올리겠다. 저는 하고 싶은데 남봉이가 저렇게 막으니까 고생하세요. 아니 근데 진짜 이게 2배 차이가 나는 효율이에요 이게. 아니 근데 그 남봉씨 저희가 지금 이런 거 알려드린 네. 이유가 그 도태되지 말라고 온 거잖아요. 네. 그래서 도태를 안 시키려고 저희가 지금 계속 가이드를 드리고 있었잖아요. 그리고 심지어 네. 저희 그리고 심지어 교환도 해드리려고 했고 그 전에 드리려고도 했잖아요. 네. 근데 여기서 지금 효율 거론하면서 얘기하는 게 맞음? 그러게요. 아니 그 아니 저기 나와 있는 씨앗 획득 개수가 다른데 어떡해요? 그럼 우린 뭐 그냥 공짜로 뭐 이거 알려드리려고 온 건가? 아니요. 근데 뭐 4,500이라는 정보를 알려주셨는데 그게 맞는지 몰라가지고. 그래 그러면 남봉님 그냥 다음 주에 세스코 부르세요. 오케이. 아 예. 예 세스코 불러놓는 게 좋으실 듯. 아니요, 전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여기 바로 그냥 보낼게요. 아니에요. 저희는 할 만큼 했으면 진짜. 네. 아, 진짜 한 가지 더. 저희도 자존심이란 게 있어요. 저희도. 근데 한 가지 더 말씀드릴게요. 저희 그쪽보다는 도태 안 된 것 같아요. 네? 저희요? 저희가요? 네 말씀드렸습니다. 아 근데 이거 싸움 거시는 거예요 지금? 아니 그 제가 항상 이제 약자한테 이제 뭐 잘해주고 강자한테는 싹싹기지만 아 그 정도인가 모르겠는데. 저는 뭐 얘기 들어보니까 저는 좀 더 위안이 돼요. 저희 팀 그 악천강의 팀이 악원님이 너무 잘한다. 아, 너 하면서 말도 안 하잖아. 나쁘나. 악원님은 지금 악원님은 뭐 몰랐어요? 악원님은 말 컨텐츠의 기본 골자가 있는데 그 골자상 4,500은 나올 수 없는 수치다. 중력 씨를 한번 대화해보세요 한번. 네 알겠습니다. 네, 통화해보세요. 네 고생하세요. 네 알겠습니다. 와 이게 맞나 아니, 저게? 이거, 아니 근데 우리가 잘못 생각하나? 아니 이거 씨앗 교환하는 게 무조건 좋지 않나? 이걸 두 배의 효율을 막 생각해가지고 그런 거 우리가 이거 한 거랑 안 한 거랑의 차이가 그냥 눈에 보이는데 그냥?
근데 저런 팀이랑 붙어봤자 답답한 건 우리지 않겠어? 아니 왜냐면 저기서 말하는 레시피가 우리도 있어. 토마토 주스, 그거. 포도 주스, 뭐 딸기 주스 있는 거 같은데. 아니 나는 그냥 기본 작물 레시피에서 그냥 나는 기본 작물로 지금 다 심고 있겠잖아. 그냥 그치? 거기서 그냥 일단 우리 이거 계속 늘려가보자 한번. 딸기 우리가 딸기 있잖아. 딸기도 좀 해야 되나? 지금 밭에서 지금 필드에서 딸기 구하기가 쉽지 않아. 어? 가지 양파 레시피 판다? 한쪽은 딸기로 해가지고 요리를 그냥 짜자작해서 돈을 벌어야 되나? 한쪽은 딸기? 아 맞아 우리 벌금도 있잖아. 벌금도 생각해서 내야겠다. 모사야 더 깎아? 돈나 마니까 야추 나올 때까지 가? 어 그거 오케이. 그리고 그 무조건 저 왼쪽에다 심자. 오케이. 무조건 왼쪽에다가 스트리머. 오케이. 오케이. 아하. 아하. 가지. 술 처먹었냐? 레시피 팝니다. 아 나 잠을 못 잤어. 아 잠 못 잤어? 아 뭔 느낌인지 알았고. 존나 피곤해가지고 그 피곤한 선을 딱 넘었을 때 그 약간 도는 텐션 나오는 거. 형도 고추 안 나왔어 아직? 어 니꺼 떼주게? 안 되게 X발 새끼 바지 벗어. 딸기 딸기 하면 과일 화채로 극 확 어 확 볼 수 있는데. 오빠 우리 용가 개 많아. 여기 상자 열어봐. 분쇄기. 잠깐만 근데 우리가 딸기 없어서 지금 못해. 어 딸기를 한번 캐오실? 딸기 어 방금 캐러 갔는데 딸기가 잘 안 나오더라고. 플라워 포레스트 찾아야지만 이게 잘 나와요? 아까 내가 캤던 데가 플라워 포레스트인가 그러면? 어마어마하게 많이 나오던데? 아. 자, 작물. 나 남봉 쪽이랑 저기 남봉 오빠랑 통하니까 가스라이팅 나간 것 같아. 그럼 진짜 우리가 도태됐나? 아니가. 아니 근데 뭐 저기서도 그럴 수 있어. 지금 도태됐다고 하니까 믿고 싶지 않을 수도 있지. 근데 뭐 그게 도태가 아닐 수도 있어. 우리가 그치? 착각하는 걸 수도 있고. 항상 샵에스 아이에이지님 별풍선 33개 감사합니다. 딸기를 심어서 갈망되지 않나요? 재밌겠다. 어, 딸기를 심어서 잠깐만요. 어 딸기 심어서 계속 갈아서 좀 해야 되나? 나 여기 바질 씨앗 좀 가져왔거든. 이거 줄게. 어, 어. 넣어놔 거기네. 바로 가져. 어 줘. 이거 주고. 어 우리 돈 지금 벌려면 벌어서 땅 하나 살라면 딸기도 좀 이렇게 심자. 여기 바질 있어. 어 용가 많이 모았다. 딸기 22개 있어. 선행아 여기다 어. 넣어놓을게. 바질 심고 딸기 심어. 지금 당장 돈이 아 이걸 정리해야지 돈이 들어오긴 하는데. 자 요 이번 회차 이거 사야 되긴 하는데 여기까지만 조합을 할까? 나머지 팔고 이렇게. 조합도 조금 하고 오자. 용가를 그냥 순수하게 팔자. 그것도 뭐 지금 딸기가 당장 많이 나오는 건 아니니까. 맞아. 그 물량을 못 따라가긴 해. 어차피 또 안 팔면 한동안 안 팔면 또 계속 있는데 뭐 올라가는데. 토마토는 저거 해서 팔아야겠는데. 어? 아, 다 팔면 안 됐다. 나비 아, 갔다 오면 되지 뭐. 괜찮아. 그냥 팔자 이번 거는. 괜찮아. 괜춘. 물 해서 됐다. 우리 물 뿌리게 있나? 20만 원 벌렸다 그래도. 물 뿌리게? 이제 물 없는데. 어 물 뿌리게. 거 하나 썼음. 내가 있어. 내가 그거 줄게. 오케이. 나중에 오빠가 줘. 지금 급한 거 아니야? 응 지금 바로 갈게.
삼식이가 님은 아까 콩콩 리타가 저희한테 통화해서 특수시야 나익도 없음 이러면서 부가 과시했습니다. 저희 진짜 없는 댕유라고 했음. 뭐랄까 일름보 새끼 넌 다음에 차에 뒤지자라고 할까? 그 불안데? 걔 있어 옥수수. 형 나 악어 통화방 가서 좀 뭐라 해줄 수 있어? 우리 특수시앗 없다고 존나 뭐라 했어. 거지 새끼라고. 같이 통화 들어갈래? 혼내줘? 아 잠깐만 아, 잠깐만. 아 왜? 왜? 씨내 삼식이 나보고. 야 이건질 시작됐는데 이거? 빨리 가서 혼내줘 하고. 어 근데 방금 좀 얼탔다. 도와주려고 진짜 간 거였는데. 이게 어디랑 팀을 해야 되지? 상처 입은. 근데 이번 시간까지는 사실 정신이 없는 것도 있을 것 같긴 해. 그치. 아. 어 그냥 정신이 또... 지금 다들 없을 것 같아 이번 시간까지는. 다음 회차는 좀 활발하게 통화할 것 같긴 함. 왜냐하면 공격이 이제 나오는 걸 없는 거랑 또 입턴 게 다르니까. 우리가 조금 더 좋게 더 얘기해보려고 해보자. 이게 좀 자극이 됐을 수도 있어. 우린 도태가 아니야. 이렇게 자극이 될 수도 있잖아. 잠깐만 이거 얘기했는데 좀... 이상하다. 그냥 꼬인 거 아닐까 저 팀이? 시안 랜덤 박스 마늘 시안 나왔어. 어? 마늘? 전 그냥 쓸게요. 이번 회차에 다 써야 돼서. 무조건 써야 돼. 대파, 배추, 뭐야? 대파죠. 없는 것만 뜨는데? 배추, 마늘, 대파. 또 뭐 뽑아야 되지? 뽑아야 될 게 또 있나? 어, 양파 뽑았어? 어. 잠깐만. 아, 양파 안 뽑았나? 안 뽑았네. 양파 뽑아야 돼. 양파 포도 뭐 이런 거. 와 마늘 씨앗 이거 바질 다섯 개에다가. 뽑을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포도. 가지? 엥? 가지는 뭐야? 옥수수? 없는 것만 뜨는 건가? 아니 뭐해? 그냥 써. 없는 것만 뜬다고? 설마? 양파! 이거 뭐야? 어? 어? 설마 진짜 없는 것만 뜨는 없는 거야? 없는 것만 뜨나? 헐 거짓말. 어? 아닌데? 어 씨 뭐야? 어? 아니 온이 그냥 아니 이게 뭐야? 아니 이게 맞아? 마늘 아니 이거 그럼 다 뜬 거네. 뭐야 우리 중력된 거네? 우리 씨앗이 끝난 건가? 포도가 안 나왔는데? 포도에 써야 돼. 어 돈이라고? 아 아니구나. 아 아니구나. 아 포도. 배추 씨앗 레시피 팝니다. 50만원짜리 저기 나오면 되네. 우리 다 뽑은 건가 저기에서 그러면? 뭐 필요한 건 없어 보이는데. 잠깐만 지금 한번 봐볼게. 가지, 옥수수, 배추, 대파, 양파, 마늘 다 나왔는데? 다 나왔네. 꽤 나이스. 다 나왔어. 우리 용가 지금 씨앗 돌리고 있잖아 분쇄기. 그럼 이제 그만 돌리고 딴 거 돌리는 게 낫지 않으려나? 용가 좀 많이 차서? 여보세요? 쉽게 나오거든 곧? 아 여보세요? 네. 그 혹시 시야 네. 랜덤 레시피에서 랜덤인가요? 예? 아니면 있는 거는 안 나오나요? 어 랜덤이죠. 완전 랜덤이에요? 그렇죠. 중복 그거 나오겠죠? 이름 자체도 랜덤 아님 그냥? 그럼 왜 저는 없는 것만 다 떴죠? 운이 좋은 거죠. 어 진짜요? 하고라서? 예. 감사합니다. 예. 미친. 뭐야 진짜야? 진짜예요?
자 이제 진짜 누가 이제 진짜 도태지 남봉? 아니야 근데 저기 잘하고 있을 것 같아요. 뭐야 이거 여기 이게 다 돈 아니야 이거. 아니 그냥 용가 계속 심는 거 나쁘지 않아. 그래? 이거 하나에 800원이야 800원. 아 지금 14번은 다 했다. 아 근데 생각해보자 이거 한 번 캤을 때 800원 그 8324 24,000원 요리를 해야지 확실히 돈은 많이 벌어. 5분 남았다. 일단 지금 딸기 다 돌리자. 이거 딸기 좀 돌리고 와줄래? 어. 어디 있어? 그리고 씨앗도 이거 몇 개 더 줄게. 우리 농장 하나 해야겠다. 아 맞아, 우리 벌금 내야 된다. 벌금 내. 아 그럼 용과 팔면 돼요? 나 저거 용과 빼고 그냥 딸기 넣는다 지금 그냥. 오케이. 5분 금방 넣어서. 안 되겠다 진짜. 안 빼지는구나. 와 기억하고 있습니다. 아 근데 이게 확실히 전쟁 컨텐츠다 보니까 이 화남을 전쟁으로 해소할 수도 있긴 한데 사실 냉정해져야 돼. 또 아직도 그 화나 그 저기 남봉 팀? 저기. 아니 지금 뭐 그런 그 정도 아니지 당연히. 근데 뭐가 더 화나냐면 만약 화가 난데 뭐가 화나냐면 알고 보니 우리가 쌉도태 되고 있었던 거예요. 어떻게 나 그러면 그게 무서워. 이게 아니, 저기랑 진짜... 얘기하면서도 아닐 수도 있다는 생각이 한 번씩 들거든. 그래 우리가 도태가 되고 있을 수도 있지 않을까 이 생각이 한 번씩 들어. 이 콘텐츠 특성상 다 그 생각 한 번씩은 해봤을 것 같은데. 왜냐면 진짜 다른 데가 얼마나 하고 있을지 모르니까 이게. 아니 저번 시간에 머싸도 그렇고 그 풍맨 오빠도 그렇고 우리 땅 둘러봤거든 뭐 하나. 밤이 시작하자마자 그냥 뭐 심는지 한번 봐도 되잖아 진짜인지 그냥 맞아. 한번 선행아 이거 하이퍼 우리 이거 하나 남았다 큰일 났다. 어떻게 그 잠깐만 땅 아직 안 말랐어. 나 저 그 물뿌리가 어디 있어? 거기 떨궜어 떨궜어 물뿌리가 떨궜어. 먹었어? 없는데? 여기 아, 여기 없는데? 여기 여기 어. 이거 우리 한 아 지금 저기다가 물 뿌렸었어? 아까 뿌렸었어. 아 어떤 걸로 뿌렸어? 하이퍼로 할인 거 하나 있던데? 아 상자에? 그래서 그렇구나. 큰일 났다 우리 하나 용가 상자 하나 꽉 차간다? 하나 손해보네. 6분 남았다 돈 좀 벌고 올게. 용가 엄청 많아. 그냥 좀 팔아 용가. 이제 다음 시간에 오를 거니까 용가 싹 팔아도 돼 사실. 맞아, 이번에 차이는 팔아도 되잖아. 맞네 맞네 맞아. 자 용가 싹 이거... 팔고 올게요. 컨텐츠 끝나고 딱 우리 이제 봤는데 우리가 알고 보니 이게 싹 도태된 거야. 진짜 재밌긴 하겠다. 그치 리탈해야 돼. 우리가 여기 남봉팀이랑 대화한 걸 리탈해야지. 자 여기 있는 작물도 사실 다 팔아도 돼요. 팔까 그냥? 아니 남겨놓자. 나중에 재료로 필요할 수도 있으니까 이제 저런 거는 그냥 남겨놓고 나중에 재료로 쓰자. 저 정도 돈 좀 벌려고 할 필요 없을 때 이제. 아 맞아 씨앗 만드는데 필요하다 저거 다 생각해보니까 기본 작물 맞아. 자 누가 용과를 팔고 있네. 25만원 벌렸다 지금 일단. 그래도 나쁘지 않는데 그냥 팔았을 때. 뭐야 더 있구나. 100만원 벌었는데요? 진짜예요? 진짜예요? 아니 이거 잠깐만 이거 진짜로 그 저기 남봉 저거
어쩌냐? 저 누군가는 저 진실을 말해줘야 된다 그거 아니냐? 아니 근데 우리가 말해줬잖아 이미. 인정. 아 괜히 말해줬다. 아. 이 욕 먹을 바에. 우리 오빠 우리가 틀리지 않았어 우리 눈으로 보니까. 우리 그 4분 남았는데 그 잠깐만 농장 하나 살까? 사고 될 듯 어차피 사고 물 주자 쓰자 물 뿌리게 어. 지금 당장. 오케이 벌금. 우리 15번 사면 될 것 같은데 그러면 15번? 아 근데 4분 안에 15번 사면 돼요? 어 15번. 저기 벌금 얼마예요 저희? 벌금 내려가. 벌금이요? 네. 잠시만요. 지금 네, 시간이 없어. 벌금은 15만 3,600원이요. 그리고 저희 땅 살려고 하는데 세 번째 땅은 얼마인가요? 50만 원입니다. 그리고 혹시 사고 허수아비 업그레이드 얼마인가요? 100만 원이요. 네 여기 왔습니다. 저희 15만 뭐야, 땅 한다고? 구매할게요. 아 오케이. 어디 일단 계세요? 15번 땅 구매요? 네, 네 아, 이거 오케이. 어디세요? 제가 글로 가겠습니다. 네, 뭐야 여기, 뭐야 누구야 이거? 여기 있습니다. 여기 넣어드릴게요. 네. 반장님 바쁘셔서 대신 왔습니다. 아 예예 운영자님. 네네. 이거 안 갚으면 어떻게 돼요? 가방세가 붙을 수 있습니다. 어 나쁘지 않은데 얼마 정도요? 어. 10%? 10%면 딱. 근데 은행 이자보다 많이 쳐주는 거잖아 우리가. 인정? 인정? 10% 알겠습니다. 오케이. 갚지마 갚지마 씨발 갚지마. 야 우치야. 니가 차무식이야? 좋은데? 야 10% 좋은데? 이 새끼 차무식이네. 야 근데 멸망할 때까지 안 갚으면 어떻게 되는 건데? 부채 떠안고 저 대장 가는 거지. 폭탄 폭탄. 그럼 거기 우리 구매 만약에 멸망시키는 사람이 있어 걔네가 갚아주는 거 아니야? 당연하지. 그치. 왜 멸망시켜? 빚 있는 사람 건드리지 그러니까. 말아야지. 맞지. 스마트팜도 사도 되겠는데? 요리 레시피 아 이거 일단 씨앗을 심는 게 먼저니까 다음에 사도 되지 않으려나? 이거 많이 산다 그냥 20개 살게. 오케이 이거 오늘까지니까 오늘까지 한 거. 벌금 내셨고 그거 빼갈게요 돈. 네 15만 땅 됐다. 이거 나 물 미리 줘놓을게 하고 아거님한테서 빼가면 되죠? 예 맞아요. 10만 10만 50만 원 아 우리 알차게 썼다 물 뿌리게. 여기는 용과 안 심을게 세 번째 땅. 어 돈 줬었는데 뭐가? 응? 영전이 돈 드렸었는데 왜 가져가? 뭐야? 뭐야? 만득치. 꼬출했어. 에? 네네. 저희 돈 드렸었는데 돈 빼가가지고 지금 진행이 안 되고 있어요. 아이고 어떤 분이 그러셨죠? 만득씨요 만득씨. 얼마 가져가셨나요? 어, 저희 얼마 가져갔죠? 32만원 가져간 것 같은데? 괜찮습니다. 다음에 보상으로 기다리겠습니다. 뭐야 50만원이 들어왔는데 뭐임? 어 32만원 수표로 드렸어요. 어? 아 32만원? 만든기가 다시 준 듯. 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거? 아 저 지금 저희 이거 얼마 줘야 돼요? 수혈 신고 해야 되는데? 까비. 어 저희한테 안 주셔도 돼요. 아니요 50만원이 들어왔어요 갑자기. 잠시만요 만드기가 다시 넣은 것 같아요. 일단 사용하고 계시면 저희가 다시 회수해 가겠습니다. 저희한테 그냥 2분 30초의 시간을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아 네네 알겠습니다. 농장 새로 사가지고 심었어야 되는데 못 심어가지고. 맞아요. 네네 나 급해서 용과 조금 심었다 저기. 그럼 종료되고 2분 30초 더 드리면 될까요? 네 저희 좋습니다. 팀만 주세요. 네 다음에 저 토마토 안 심은 새끼들 싹 공격해야겠다. 씨유 끌어내려야겠다. 나랑 열차 한번 가야겠다. 야, 그러면 야 그 정도면 토마토 심은 애들이 니네 죽이는 거 아니냐? 안 심은 애들이 가야겠다. 부의 재분배 한번 하자 다음 시간에. 진짜 마르크스. 아니 얘네 말만 들어보면 한 500만원 들고 있는 것 같아. 뭔 소리야 지금 빚도 안 갚고 다음 회차 2월 했구만. 뭔 500만원 드림. 빚도 못 갚는데 너네 말만 들어보면 존나 부자라니까 지금. 원래 그지 새끼들이 말이 많아. 그지 새끼라니 그래도. 우리 끄지야. 부자 새끼가 좀 도와줘 그럼. 어. 살려줘. 그냥 그지가 아니었네.
그렇게 젖꺼지였네. 이거 15번 땅으로 가 있으면 될 때 놀이. 오케이, 나 이거 하고 분쇄기 넣어줄게. 아. 하고 바로 시비 거는 거 봐. 뭐야? 어 지금 줬다 위에 우리. 지금 한 단아 그냥 심는다요. 여기 기본 작물 심은 그냥. 딸기 뭐해? 지금 안 돼가지고 일단 넣어놓죠. 어. 15번 땅 어디죠? 그냥 쭉 걸어오면 됨. 14번 이후로 15번이. 와. 그래도 우리 해냈다 용광. 와, 씨, 돈 벌리기 전까지 와. 이 숨이 턱 막히는데. 아니 이게 되네? 근데 저거 팔아보니까 진짜 중량에 3,4,500만원 이상 벌었을 것 같은데? 아니 개, 아니 개 많이 벌었을 것 같은데. 그냥 요리 안 해도 저 정도면. 일단 분쇄기, 분쇄기 어딨지? 막판에 하자. 아 선행아 이거 심고 있어? 어. 나 분쇄기 1번. 오케이. 여기다가 용가 해놓자. 딸기가 지금 없어서. 맞아, 딸기가 없어. 뭐야, 용가 심고 있는 거 아니구나. 아니 아니야, 저거 아까 나 급해가지고 그냥 심었어. 저거 우리 그 물 얼마나 남았어 양? 물 이제 우리 세 번만 뿌리면 되는데 어차피 이거 삭제돼서 그냥 뿌릴까? 없앨까? 저기 어? 저기 땅에다가 한 번 더 뿌려놓자. 그래 그래. 이제 씨앗 저기 다 심었지. 응, 여기 다 심었어. 여기 14번 분쇄기에도 딸기 없으니까 용가 심어놓고 마무리할게. 오케이. 좋아요. 너무 잘 풀렸어. 캘 거 짱 많다 여기. 어, 여기 딸기 대고 있다 여기. 용가 캐고 종료해야겠다 그러면. 와. 오빠 14번 뛰어봐. 여기 용가 개 많이 자라네. 용가 캐고 종료해. 캬캬캬캬. 14번에 분쇄기 한번 넣어놓고 할게. 14번 네. 분쇄기 딸기 대고 있어 지금. 아 대고 있어? 14번 어, 땅은 안 자랐나? 어. 어 자랐네 이거. 아 잘. 어. 용가 커. 이거 씨앗 못 심겠다. 용가 캐 그냥. 야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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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용가 용가만 캐 용. 아 주워 먹어야 돼. 그러니까 안 오는 사람 저기 오류가 얼마나 난 거야 지금 꽤 심고 있는 거야. 아니 근데 왜 안 와지? 플러스로 2분을 더 하네. 아니 뭐 아직도 안 오는 건 버그 아니? 플러스 2분은 아니 혼자 2시간 2분 플레이한 나 간다? 나 아니 나도 그럼 심고 갔지. 나 간다 나 간다. 아니 나도 돌 심고 왔는데. 돌 수확하고 왔는데 간다. 아 나도 돌 심었는데. 나 이동 완료. 나 이동 완료. 기랭 중. 에바야. 저기 왜 이유라도 알려줘. 아니 왜 안 와? 오케이 페널티 1억. 아니 우리 팀보다 버그가 심했다고? 우리 팀보다 버그가 심했다고? 우리 팀도 버그 있었는데? 심고 팔고 몇 번 할 수 있는 시간이야? 그니까 이 정도면 벽실을 한 박스를 캘 수 있는 시간이에요. 안 되겠다 팀연아. 다음 1차에 그냥 서버 주소 오픈 가자. 안 되겠다 이거 우리 보상 가자. 진짜 안 되겠다. 시참 받자. 야 시참 받자. 시참 받자. 통화 있어. 아유, 특수 시간 아직도 없어. 네, 죄송합니다. 내가 말하잖아고요. 아 예, 죄송합니다. 예. 어. 늦게 왔으면 눈치 안 봐? 죄송합니다. 그래, 근데 씨발 운영자가 어 그 돈을 빼가는데 어떻게? 돈을 저희 영원에 만들었어요. 돈을 갑자기 씨앗 사람들 가져가는데 어떻게? 아버님 운영자 욕했어요? 운영자 니네 코로야. 내가 대박 거 아니 이거 맞네. 아니 씨앗 살라는데 돈 빼갔어. 어 내가 실수로 돈 빼갔어. 와 이거 도와줬네 아, 만드기가 일부러? 이상한 돈 빼려고 하는 거 맞아? 도와주려고 일부러 돈 빼갔대. 일부러 그래서 연합이 형성된 거 의심할게요. 어 몰래 저한테 돈 꽂아주시면 제가 알아서 해보겠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아, 그래요? 네 잘해주세요. 아 그래요? 어디로요? 아니 돈 뿌렸어요 만드기. 어디로요? 만드기. 근데 저희한테는 씨팔 왜 똥 뿌리고 갔어요? 맞아요. 아니 내가 방패 뺐다는데 2회차만 안 빼줬잖아. 그거는 어, 아니 방패를 왜 꼈냐고 그거는. 근데 만드기 우리한테는 쳤는데. 아니 근데 만등님 아... 시작하자마자 네. 몇십만 원 빨아먹고서 40분 동안 멍 때리게 한 거 그거 왜 보상 아프세요? 아니 보상은 그런 일이 있었어요? 해보지 줄까? 니네 집주소도 까? 아니 방패 안 끼니까 생활이 내 실무도 알아? 몰라 킹맨이 알아? 근데 만드가 야 그거 악어 집주소 까?
알아. 운영자 잘 부르더라. 인정할게. 팜. 악어 집주소 팜. 팜. 여기 팜. 얼마, 여기 얼마. 거의 다 알지 않아요? 그래도. 근데 아원님 늦게 온 거 좋아하실 일이 아니에요. 왜요? 타겟은 누구? 아원님이 없는 2분 동안 타겟이 정해졌어요. 어쩌라고? 아창남랭 저희랑 네? 경쟁사거든요. 저기. 아니 왜 경쟁사야? 아니 경쟁이 아니라 그 약간 도움의 손길을. 아니 잘 들어보세요. 했는데. 중력 씨. 예? 돈 얼마나 버셨어요? 내가 그걸 왜 알려줘야 돼요? 저 말해주는 이유는 없어. 그건 맞긴 해. 그건 맞긴 해. 맞아. 대한민국에선 지갑이 얇을수록 존중받아. 아니 근데 그 중력 씨 저희가 네. 그 50만 원짜리 씨앗을 하고 효율을 네. 봐서 양띵 씨가 그걸 안 하고 있는 것 같아서 알려주러 갔거든요. 아니 50만 원이 있어요? 네. 진짜 얘 불안해. 불안해. 아니 어때? 칼 없어서 못 때리니까 얄밉지? 막 죽이고 싶지? 근데 이거 죽이는 거 없지? 농약이 크잖아. 근데 진짜 저희 그냥 이거 됐어요? 하나만 알려드릴게요. 양띵님네 도태된 것 같아서 저희 알려드리러 갔다가 욕을 먹고 왔습니다. 갑자기. 아니. 우리 악어 오빠 마음 약해요. 계속 아,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 아 그래? 아니 저기는 네. 양심 없는 게 저희가 도와드리려고 하는데 다 도와주니까 우리가 아, 왜? 그래? 응, 아 악어 입장에서 그거네. 그래도 이게 양띵 메인 카메라니까 이거 도태되면 안 되니까 알려주러 갔는데 알려줬는데 야, 야 근데 나보다 얘 옆에 있는 남봉 얘가 더 심해. 그러니까 나랑 성격 비슷한 얘가 나 양띵 곱하기 2야 이 새끼. 잠깐만 남봉이가 그 정도라고? 아 개심하게 안 보네. 사람 한 명 걸렀다잉? 남봉이가 그 정도라고? 너? 존나 웃겨. 아니 그러니까 지금... 팀이 되게 웃기게 됐어. 메카 팀이 거의 결이 비슷한 사람이 팀이 됐더라고. 아건님 지금 아까 그때 그쪽이랑 통화하고 성 나가서 말을 안 하셨거든요. 아건님 우는 거예요? 진짜예요? 진짜예요? 아니 이게 아니 근데 도와주러 갔다가 마음 상했다고 내가 욕을 먹는 이유를 아직도 모르겠어. 알려하지 마. 알려하지 마. 그런 애들이야. 너 자리 형 괜찮아. 그냥 욕 먹는 거야. 그런 애들이야. 왜 무슨 일인데? 아그 형 잘못 없어. 아니 중요해. 우리 동네. 야 잘못이야. 아니 너 돈 잘 벌잖아. 아버님 정확히 알려줄게요. 뭐죠? 그거예요. 어? 얘네들이 왜 날 도와주니? 나 이용해 처먹으려고 하나? 이 생각이에요. 도와주면은 뭐야 양쿠가 그런 생각이었어? 아, 나 원래 그래. 나 원래 그러는데 나보다 더 심한 새끼가 내 옆에 있다니까. 아니 근데 우리 아니 양쿠가 그렇게 쓰레기야? 아니 잠깐만 오해가 있어. 우리는 욕을 안 했어. 씨발 그래. 날 욕했어 그럼? 그래, 안 했어. 아니라는데? 그럼 성이 나갔대잖아. 왜 나갔어? 근데 저희 컨텐츠 중에 우리 아고 오빠는 진심으로 다 얘기하는 거니까 좀 조심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아버님 아니 형 여성으로만 나와 왜 그래? 중령님 아까 전에 그거 왜 알려줬냐고 그래 또 하셨잖아요. 아버님 빨리 태양의 후예 보고 눈물 짜내세요. 빨리 가서. 아고 오빠 틀리지 않았다. 미안해! 양띵은 내가 도와달라고 하지 않은데 도와준 사람? 나쁜 사람. 내가 도와달라고 했는데 안 도와준다? 나쁜 맞아. 사람. 네, 양띵은 본인 빼고 다 나쁜 사람이야. 그러니까. 양띵은 양띵한테 말 거네? 거의 검정새끼들. 누나, 누나 인류를 위해서 멀리 떨어져주면 좋을 것 같은데? 저기 있다, 머리 내가 타노스가 돼서 턱턱턱턱 계속 치고 동물 빼고 다 죽인다, 인간. 자기의 의도대로만 되어야 착한 사람이. 그냥 저희가 저는 고슴도치입니다 여러분. 아니요 아시겠어요? 아니요 고슴도치가 아니었다. 야진아 고슴도치는 귀엽고 성계니까 당신 성계예요. 아니 성계도 아니야. 산미치왕이라고 호절하고 있거든요. 그거예요. 그렇죠. 아 근데 여러분들 악어님이 마냥 피해자만이 아닌 게 저 악어님한테 욕 먹고 나왔어요. 거기 왜 또 통화방 가니까 아 저희가 허수아비 업그레이드 했다고 자랑하니까 뭐? 아니, 그걸 업그레이드해? 도태된 뭐? 새끼들? 그걸 업그레이드해? 뭐? 진짜 뭐? 그 머사씨 그냥 예? 저희 시점 다시 돌려보면 머사씨가 갑자기 저희 와서 알려드리려니까 머사씨가 시비 걸고 갑자기 막던데 아이고, 아이고. 아니 이게 우리 도와주려고 다 하면 애들이 시비 걸고 나감. 근데 왜 저희는 연락 안 해주셨죠? 도와주러? 아니요 저희 머사가 통화만 들어왔어요. 왜 저희한테는 도와주려고 안 했어요? 움직이네. 계속 안 해? 그냥
가만히 있었는데 머싸가 들어오더니 뭐하고 계세요? 아니 우리는 자꾸 우리 보고 뭐 특수시야 50만원짜리 샀니? 뭐 나왔니? 산 적이 없다 그랬는데 구라치네 이 새끼들 이래 나 산 적이 없다 맞아 나한테도 저랬어 구라치네 그걸 안 사? 그걸 안 사? 와 약보하네 이런다니까 아니. 산 적이 없다고요 아 잠깐만 그럼 양띵이 아. 잘못이야 악어가 잘못이야 난 악어가 잘못했다 생각해 왜? 아 근데 진짜 아 근데 진짜 삼식이 형 삼식이 형 진짜 약보 또 하네 또 그 원 패턴 나왔다 우리도 또 사자겠다고 하면서 소리 지르네 공공님 지금 15만원짜리 도끼 나 제보할 거 있어 뭔데? 삼식이가 김말로 겉팀 분탕 쳤어. 그러니까 아니 근데 사실만을 말했는데 그게 분탕인가요? 사실만을 말해도 불평 분탕이죠. 아니 근데 삼식이가 저가 50만 원 안 샀다는 건 좀 못 믿을 만하다. 아니 진짜. 없다고요, 돈이. 근데 가주야 진짜 아니 느그네는 다 믿을만해 토마토조스 잘라 꿀 개빨았잖아 우린 어? 요리 레시피 엇가당했다고 요리 레시피 중국만 6개인가 7개인가 떴는데 아니 뭐 레시피예요 야 나는 나는 인정. 마늘 레시피 4개 나왔다 이 새끼들아. 인정. 그러니까 인정. 야, 야 너는 쑥 구한 다음에 옆에 그 곰새끼한테 먹여 사람 좀 되게. 아 저희는 레시피 다 모았어요. 레시피 어떤 거요? 전부요. 오? 봐봐요 오? 진짜 다 모았다 이거. 아니 근데 레시피 다 깠습니다. 어 그러면은 타겟은 너가 뒤져볼래? 아니 근데 이게 아니, 서로가 서로를 바라보는 시점이 다르네. 아니 제가 봤을 때 중력 씨 이번에 차에 몇 백만 원 벌었다니까 4,500만 원. 어, 아, 좀 그래. 많이 벌었을 것 같아. 아니 가장 부자인 사람을 죽입시다. 근데 그 정도 될 것 같긴 해. 그러니까 진짜 벌렸다니까 아니, 저거 우리가 해보니까. 근데 저희한테 도움 주는 팀들 다 도와드렸어요. 근데 그거 인정. 아 진짜. 저는 뭐를 알려드려. 근데 중력님. 네? 아시잖아 이 새끼들 믿는 도끼에 발등 찍는 새끼들. 네 콩콩 씨. 콩콩 씨. 예. 중력 씨한테는 잘해줄 필요가 없어요. 왜죠? 다음 잘해주잖아요. 다음 주에 까먹어요. 깨달았어요. 처음 왔어. 배웠어. 아, 진짜 포기해야 된다고. 아 배웠어. 다음에 차는 기억할 수 있는데 다음에 차면 진짜 까먹음. 다음에 차 시잖아. 그러면 기억력 제일 좋은 사람이 누구임? 그쵸. 루트 형이 기억해. 루트 형이 기억해. 형이 다 조심해. 야 기억하게 돼. 야 루테는 그거 더 더독한 새끼야. 악어 악어 우리가 서울에랑 다 기억해. 아니 루테는 더독한 새끼인 게 내가 좀 강했을 때 루테 형 도와준 적 있거든. 이 새끼 존나 세다고 나한테 7명에서 다 훔친 적 있어. 미친. 야 선행이 거기 가니까 행복해 보인다. 아 근데 좀 달래줘야 되네. 아, 석이 나가 석이 나가. 내누라야 재석 나가. 우리랑 아, 형 내내가네. 아니 저기 힘들다 하길래 야 빨리 50만 원짜리 씨앗 사야 돼. 이거 안 하면 도태한다. 진짜 서운하다. 계속 이야기해. 하니까 저기서 뭐라는 줄 알아? 아니 근데 진짜 양지 사와이라. 너네들보다는 도태 안 됐을 듯. 이지라. 미안해. 양지 사와이라. 미안해. 아니 이게 진짜로 도와주려고 그래가지고 진짜 성당한 듯. 진짜로 잊었다. 진심이었다고요. 아 내가 아니 F인 게 개웃기네. 그러니까 내가 악어 맨날 놀리는 이유가 있다니까. 제가 아 진짜 타격감 개맛있네. 타격감 맛있어. 아니 근데 저기 아닌데 양띵 타격감 때문에 하는 거 아닌데? 뭔데? 그럼 뭔데? 너 나는 그냥 괴롭혀. 나 열심히 그냥 커져. 인정. 나 열심히 그냥 커져. 야 사람이 나빠가지고 타격감 아닌데. 괜히 타격감 핑계로 괴롭힌 척하지 마. 너 그냥 사람이 그래. 내가 소재 때문에 그런 거야. 리얼. 내 양띵 누나 도와주러 가면 너 뭔데 꺼져 이래 맨날. 그러니까 왜 도와줘? 이번에 내가 아니었다고. 야 악어야 네가 얘기해. 너 나한테 서운했어. 남봉이한테 서운했어. 둘 다요. 둘 다. 둘 다. 옆에 있는 신호이가 제일 밑잖아. 옆에 있는 신호이가 제일 밑. 봐봐. 우리 입장에 대해서 한번 말해줄게. 그러니까 도태됐다고 말한 이유? 아니 진짜 우리 생각보다 비슷하게 버는 것 같은데? 우리 걱정할 시간이 없을 것 같은데 이 생각이었어. 아니 무슨 진짜. 생각이었냐면 아니야. 중력이랑 우리가 통화하자마자 이거 메인 카메라로 F대 존나 롯됐다. 그러니까 메인 아니, 카메라 이거 큰일 났다. 건데. 이거 빨리 가서 이거 뭐 돈을 벌게 해 줘야겠다. 그래서 선행이랑 나랑 헐레벌떡 달려갔지 저희 가서. 그러니까 발벗 신발 벗고 신고 달려갔는데. 와 가지고 걱정되는 그거랑 정보를 공유해 줬잖아. 그래 가지고 들어보는데 결국에는 이거 무조건 요리를 하라고 했는데 운영자님들이. 근데 농사만 지어? 이게 아니, 맞나? 이 생각을 하고 있어. 아니 그 다 까먹었네. 그 저도 양띵 누나한테는 그 똑같이 알려 드렸는데 이게 똑같이. 그러니까 지낼 거 가지고 왜 가르치려 들어가. 알려 줬어요. 저희한테 다 물어보길래 알려 드렸어요. 아, 하고 있었어요? 아니 안 하고 있었는데.
아니 안 하고 있어. 아니요. 거기랑 통화하고 그다음에 확인하려고 중력님. 아 그러니까 아, 내가 중력하라고 했음 중력아. 그 다음에 더블 체크 다주야. 아, 더블 체크. 더블 체크. 오케이 오케이. 그러니까 그거는 족밥 새끼들이 자기 걱정이 족밥들을 왜 걱정하지 하다가 중력이가 하니까 내 해석이 거네. 이상하다. 아 그러니까 드론즈가 와가지고 나 다이아인데 훈수 주니까 열받는 거지. 야, 근데 열받는데 열받는데 뭔가 캥겨. 어? 근가? 하고 거기서 물어보는 거야. 근가? 하고 물어보는 거야. 선동이 라이트로만 싸워. 저희 앞으로 양띵님이랑 통화 안 할게요. 악원님이랑 아 참 어색해. 안녕하세요. 저희가 다음 시간에 전화 드릴게요. 미안합니다. 네. 오해가 있었어요. 오해가 있었어요. 저희가 쓰레기가 아, 창피하네. 저랑 양띵님이 둘 다 MBTI가 ESTP인데 쓰레기 MBTI라 그래요. 어, 미안합니다. 네. 아, 아 둘이 아 잠깐만 둘이 MBTI 똑같아? 똑같아요. 아 둘이 똑같아? 정말 똑똑해. 와 근데 야 저기 진짜 와 표독하다 사람 자체들이. 아, 맞아요. 근데 저희들은 서로 상처 안 받고 그냥 아, 되게 평화롭고 그런데 남이 들었을 때는 좀 싸운 것 같아 보이는 그런 느낌이랍니다. 아 근데 MBTI도 혹시 악어 MFJ인가요? 나한테는 화 안 났지? 어 거기 악어님 ENFJ 아니신가요? 저 INFJ입니다. 어 나 ENFJ인데? 여기도? 뭐야 P 아니었어? 아 근데 악착만해도 존나 웃긴 게 아까 통화는 들었는데 둘이 존나 싸우고 있어. 아 그거? 선행이는 아니 오빠가 똑바로 안 알려줬으니까 파일럿이 문제지. 우리 진짜 하루 종일 그래요. 아니, 진짜 네가 운전을 안 했으니까 그렇지. 하면서 둘이서 둘이 존나 싸움. 너무 안 맞아 진짜 선행이랑. 하루 종일 싸움 둘이. 아 우리도 쌍인 팁이야. 아 존나 싫어 쌍인 팁. 아. 왜요? 인디비 어때서? 인디비 인디비 진국이라고. 멈춰. 아니 아고 오빠 약간. 저거 봐. 아니 우리는 가만히 있는데 그냥 일단 가시를 쏟고 본다니까. 리얼. 그냥 저래. 그냥 이러니까 MBTI 얘기하기 싫어하지. 어? 자 저희 네. 아 NTP. 너무 재밌었던 나은놈 3일차 끝내고 다음 주부터는요 이제 공격이 가능해집니다. 평화로웠던. 저희의 아, 컨텐츠는 네, 평화로움이 없어질 예정입니다. 아 정말 자, 기대가 돼요. 패스. 어, 자 좋습니다. 아, 오늘 가지고. 여러분들 아, 패스라고 해가지고 예. 자 오늘 평화로운 시간 가졌는데 제가 봤을 때는 다음 회차에 진정한 전쟁이 일어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 이번 회차도 정말 고생 많으셨고요. 다음 회차에 다시 한번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그리고 다음 회차는 다다음 주에 진행된다는 사실 여러분들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다다음 회차는 7월 5일 맞나요? 7월 5일 날 뵙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안녕. 네, 안녕. 안녕. 만나요, 여러분. 안녕. 네, 그날 봬요. 안녕.